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가 1.4%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강한 반등세, 기술주들이 오늘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1.6% 넘게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기술주들의 실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장이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2.9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3%에 돌파하는 것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서 오늘 5BP가 넘게 10년물 국채가 급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고 이러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에너지 섹터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오늘 또 많이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 그리고 IMF나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 전망을 점점 낮게 잡고 있는 것들이 국제유가에 부담을 주면서 에너지 섹터만이 하락했고요. 반면에 경기 소비재 섹터, 부동산, 기술주, 그리고 산업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일제히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양상이 섹터별로 봤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기술주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대형 기술주와 팡주를 일단 확인해 보겠는데 애플이 1.4%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7% 넘게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겠고요. 구글의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이 역시 2%, 3% 넘게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 마감할 때는 3% 넘게 급등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25%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은 더 체크해보겠고요. 아마존닷컴이 3.5% 가까이, 테슬라도 2.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 관련 종목 중에 존슨앤존슨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어느 정도 부합하고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시장에서 상치를 약간 하회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존슨앤존슨이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는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모더나도 1.3% 넘게 하락하면서 이 백신 관련 종목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실적 발표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보험주 중에 트래블러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의 예상에 미스가 났습니다. 이러면서 5%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이외에도 록히드 마틴, 방산주 중에 록히드 마틴도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시장의 예상을 약간 미스하면서 주가가 1.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스브로, 장난감 업체 하스브로는 4-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국제유가가 말씀드렸듯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항공주들은 오늘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 중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이 오늘도 역시 올라갔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